개관 좋아. 유한 반장. 요요 함께. 허리 한국 사람. 새벽 시장도 한번 6시에 일어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있잖아요. 중국말을 모르고 대만말 언어를 모르잖아요. 돈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또 외국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해고서는 잔돈을 또 이렇게 가져가서 갖고 가져가 또 주시더라고요. 가져가서 야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제가 오늘은요 혼자 스스로 나왔어요. 영상 찍으려고 나왔고요. 제 일과를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얼굴이 엄청 크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길에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번 뭔지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먹어보고 제가 또 코리아 한국 사람인데 또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주문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요거 위에 거 하나 주세요. 한 개원 요원 유한 반장 요 한 개 허리 한국 사람 한 개 谢谢 맛있겠다. 谢谢 이게 지금 35원 주고 샀어요. 제가 코리아 한국 사람 쉐쉐 그래갖고 이거 사갖고 왔어요. 오마이갓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샀어. 길에 다니면서 눈여겨봤는데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못 사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요즘 용기를 내서 사갖고 왔어요. 근데 와 진짜 맛있다. 대박. 제가 이제 오면서 35원 주고 티켓을 하나 사먹고요. 그러고 이제 길을 이제 걸어가는 중인데 여기에 내가 대만에 와서 좀 있어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신기한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요. 와 대박이에요. 왜인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내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한국은 길 옆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먹나놔서 고양이가 물 뜯고 벌창을 하고 난리인데 여기는 어머나 길가에 쓰레기가 없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 한날 어느 날 저녁에 지나가다가 운동을 삼아 저녁에 나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 노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러고선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뭐 저녁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갖고 가더라고요. 차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가 도로나 동네가 깨끗하구나. 고양이도 안 물어뜯고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 이 쓰레기가 완널려져 있어가지고 항상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풀어져 버렸어요. 풀어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과 신호등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운전할 때는 운전석은 거의 똑같은데 신호등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오면은 며칠 동안 좀 머뭇머뭇 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길 건너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신호가 길다는 거. 와 신호가 여기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나처럼 다리 다쳐서 보행하기 힘든 사람들이나 너무 걸어가기 좋은 거예요. 신호가 길으니까 천천히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와 신호가 조금 남으면 빨리 뛰래 이렇게 뛰래. 그래가지고 와 대박 엄마 빨리 뛰어가자 그리고 제가 뛰어갔어요. 그래갖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또 신기했어요. 와 대만 오니까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다음 영상 또 찍으러 갈게요. 니하 똥과 리몽 똥과 리몽 웨이팅? 와우 웨이팅 응.
谢谢。 웨이팅 저희가 똥가니몽을 탔습니다. 똥가니몽 아 대박 쉐쉐 똥가니몽을 웨이팅 해갖고 하나 지금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똥가니몽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근데 웨이탕이 설탕을 조금 드시래요. 별로 안 달아. 그래? 달아? 맛있었어. 달콤하고 시원하고 뜻이 뭐지? 까먹었는데. 아 아무튼지간에 지대 지나가면서 아, 뜻을 모르겠어요. 가르쳐줬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고 와 머리가 엄청 흩날리네. 와 대박. 하, 이거 근데요 제가 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똥가니몽 주세요. 그리고 매탕 해갖고 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처음 잡았어요. 제가 혼자 스스로. 와 대박이지 않아요? 와 진짜 뿌여. 장어차 얼마야? 대박. 谢谢. 제가요 금방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수지 맞았어요. 제가요 금방도 다 보고요. 아까요 빵도 맛있게 먹고요. 여기 와서 처음 와갖고 금방을. 이게 100원이래요. 아 뜨거라.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까먹는 건데? 어떻게 까먹어? 이렇게 까? 이렇게. 응.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까먹어? 자국 내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이제 궁금한 진짜 먹고 싶었는데. 대박. 진짜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올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신기한 게 요거 요런 것도 주네요. 요거 이렇게 딱 여기다 집어가지고 뜨거운데 이렇게 딱 까는 거래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갖고 딱 비껴내갖고 까는 거래요. 근데 한국엔 없어요. 이런 거 안 줘요. 대박. 이거 되게 많아 이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찍는데 제가 와서 즐겨보고 또 지나가면서 보고 또 시장 가서 보고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새벽 시장도 한번 6시에 일어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는 새벽 시장을 문을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6시에 일어나서 운동삼아 갔다 왔어요. 조금 거리가 멀긴 멀어요. 근데 운동삼아 갔는데 와 진짜 활기차게 진짜 많아요. 새벽시장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와 진짜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점점점 시장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정말로 아주 부지런하게 새벽시장에 나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고 물건 떼가지고 가고 또 팔고 또 그래서 저도 한번 시장에 가서 오이를 샀어요. 오이를 한번 사고 사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모르잖아요. 중국말을 모르고 대만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아유, 부추가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게 부추하고 오이를 사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부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내가 부추를 발견을 했어요. 부추를 발견하고 오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또 가격을 못 물어보잖아요. 할 줄 대만어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오이를 일단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봉다리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계단대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했어요. 계단대로 가갖고 마트에 가면은 그 계산대에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돈을 내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시장이라서.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사 하신 사장님께서 돈을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돈을 이렇게 골라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산을 하고 오히려 사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샀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도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장 와서 내가 거기 샀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또 그 사장님께서는 또 아 내가 외국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서는 잔돈을 또 이렇게 거실로 갖고 거실로 또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메인 커피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아메리카노 요게 대만동도 100원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생겼죠. 거품도 올라오고 올라오고 뽀뽀뽀뽀 거품이 올라와요. 시원하게 한잔 먹겠습니다. 맛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쓰다. 속이 좀 작아. 아니 턱살이 너무 작아. 손 내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트 갈 때 재활용 가방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마트에서 그거 사면 그냥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다 물건 이렇게 많이 담아 갖고 오는데 여기는 대만은 그냥 쇼핑백을 주로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면 쇼핑백에다 거의 담아 갖고 환경 보호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봉다리 담아갖고 많이 들고 오더라고요. 쇼핑백에다가 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이 바다에 고래랑 상어가 다 이 플라스틱을 죽었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대만인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거의 봉지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쇼핑백에다가 물건을 많이 담아갖고 가고 또 물건을 살 때도 많이 쇼핑백에다가 많이 이렇게 갖고 와서 자기 개인이 갖고 와서 많이 이렇게 사갖고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짱이에요. 잘 가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친절해요. 모르면은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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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잘 몰라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도 잘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녀도 너무 치안이 대만은 무섭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요.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아, 좋아요. 까오순이 공자묘라는 데인데요. 와 진짜 조용하고 지금 날씨에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와 진짜 힐링하기 딱 좋네요. 이게 걸어서 한참을 왔는데 한 2, 30분 왔는데 와 여기 진짜 조용하고 힐링하기 딱 좋아요. 차, 이 차 한 잔의 여유 차 한 잔의 여유를 여기 와서 한번 즐겨보세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게 뛰어가는 날도 있고 또 걸어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쯤 야외 나와서 이렇게 착 차단 담 마시고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착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마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하고 내일 또 내일 또 낮에 나가서 영상을 또 찍어서 제가 또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바이.